할렐루야, 힐라라 이야기 2023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복되고 은혜 가득한 새해 첫 주말 맞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어제 6일은 제 남편 62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주말이고 해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저희 손자도 100일 맞고 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또 사돈도 딸내 그 시어른들도 오시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말씀은 읽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부분을 어제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토요일 말씀 같이 연이어 읽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제 사위가 생일이에요. 7일은요. 그래서 또 주말에 또 함께 더 즐겁고 은혜 가득한 그 날들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나눌 수 있는 게참또 감사합니다. 이민 와서 사니까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그 날들이 더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카톡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 늘 실시간으로 만나긴 해도요. 얼굴을 직접 마주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아이들이 사남매다 보니까 만나면 식구들이 풍성해요. 또 사돈들도 함께 만나가면 더 많이 풍성해서 좀 그런 것도 참 특별한 은혜고 감사합니다. 또 교회 식구들도 더 형제 같고요. 네, 오늘 어제 1월 6일날 미처 못 읽고 올린 영상 부분은요, 창세기 18, 19, 20장이에요. 18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그 자녀를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그 자녀 약속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고요. 19장에는 이제 소돔의 죄악이 가득해진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18, 19, 20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새해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해가는 속에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올한 해도 통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창세기 18, 19, 20장 이렇게 1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차이 결말을 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롯이 세상 쪽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는지 그 멸한 이야기 오늘 읽으면서 저희들 오늘 내가 저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저희 자리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수 있는 그런 교훈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지침이 될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모처럼 낮에 읽으니까 뒤에 저희 뒤뜰 나무도 보이고 낮 시간에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새롭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2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갔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입니다.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19장입니다. 눈에 지금 뭐가 들어갈까?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성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너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이 소돔을 떠나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문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십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었더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관련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18절입니다.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들 다 드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오늘 18, 19, 20장 1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잘 읽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오늘 1월 7일 말씀으로 21, 22, 23장 또 연이어 읽으면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또 우리도 더 도전받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의 든든한 하나님의 또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